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커다랗고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도 우리같이 두려움을 느꼈고 질투심을 느꼈고 또 사랑을 느꼈고 행복감을 느꼈고 그 안에서 선택한 것들이 굉장히 신념이 올곧게 서 있는 선택들이셨거든요. 참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멋있는 인물이죠.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이라고 생각되는 거에 있어서는 정정당당하게 맞설 줄도 알고 청년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 있잖아요. 도전이니 꿈, 투쟁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면 그 시대에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서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아, 이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연기하시는지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같이 연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. 근데 다행히 하늘이도 저도 그렇고 성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거에 더 집중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둘이 선후배로 형동생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. 공주 많이 기대해주세요.